시골 제비밭에 왔습니다. 재배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제비나무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지어낸 제비밭입니다. 다 제비나무입니다. 이래 좋은 곳에 도로도 멀고 도로는 저 건너편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비 고추장 장아찌 담아서 이쪽 저쪽으로 나눔도 하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밑반찬. 장아찌 중에서도 최고. 꼭꼭 해마다 해 먹습니다. 열심히 채취합니다. 장갑 끼고 하나님은 가시 써서 열심히 해봐라 봐라. 좋은 거 해래. 좋은 거. 다 좋구만. 다 좋아. 다 좋다. 와이고. 이만큼 금방 쌓입니다. 열심히 채취합니다. 열심히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세 배는 따야 됩니다. 양이 엄청 많다 싶어도 담아 놓으면 얼마 되지 않는 게 제비 고추장 장아찌입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제비 많다 많아. 원래도 어김없이 제비 고추장 장아찌 담아 봅니다. 향이 향이. 아, 제피 향 진짜 진하다. 정말 진하다. 여린 겁니다. 너무 센 거는 먹기가 불편하고 독하고 조금 여린 게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아, 향 좋습니다. 이제 씻어봐야지. 이만하면 양 많죠, 그죠? 깨끗하게. 너무나 산소 좋은 곳에서 청정지역 맞다. 진짜 청정지역이에요. 거기서 채취했기 때문에 우리 따면서도 깨끗하게 해서 손질 없이 바로 씻기만 하면 되게끔 해서 먼지만 그래도 두세 번 씻고 난 뒤 그냥 건져서 물기를 빼고 오늘 저녁에 열어놓고 내일 묻히기로 합시다. 물기 빠지도록 밤새 이렇게 둡니다.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뺐습니다. 물기가 약간은 있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깨끗하게 물기가 좀 많이 빠졌으면 좋습니다. 뭐 필요하냐면 이거는 고추장, 요거는 초고추장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조금 해마다 이래 담아봤는데 좀 묽게보다는 약간 되게 묽게 하고 싶으면 초고추장을 많이 넣고 고추장을 적게 넣고 우리는 되게 하니까 좋았기 때문에 고추장을 더 많이 넣습니다. 서방님, 이 담당은 서방님이 합니다. 서방님이 문치고 전문입니다. 해마다 이 한 정말 오래됐습니다. 신랑이 항상 하고 잘합니다. 고추장 넣고 초고추장 넣고 무치기만 하면 이 막 1년 뒤 먹어도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1년 뒤 먹어도 제피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제피 고추장 장아찌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골 산에 가면 낮은 산 제피가 나는 곳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이번에 너무 좋은 거 채취했어요. 여릿여릿하고 이제 막 올라오는 제피로 제피 장아찌 고추장 초고추장 넣습니다. 같이 버물러서
해마다 담을 때 8대 2, 9대 1 비율로 담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고 좀 물다 싶으면 고추장 더 넣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제피를 넣고 와 이번에도 양 많은데요 이만하면 그래도 해놓으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저쪽 줄 사람들 줄을 서 있어서 서방님 잘한다. 서방님은 제피 고추장 장아찌 담당 아주 잘합니다. 버물리기만 하면 끝. 너무 간편해. 레시피도 간편, 무치기도 간편. 그렇지만 맛은 최고. 진짜 제피로 예전부터 시골에는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간장으로도 정말 여러 번 해 먹어봤습니다. 대처가 살짝 대처가 간장 장아찌로도 무침도 다 필요 없고 이게 최고였습니다. 저는 저 입맛에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다 입맛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 방법이 간편하면서도 맛은 최고. 이제는 딴 거 해먹지 않습니다. 딴 방법 해먹지 않고 이 방법만 해먹습니다. 이 정도면 완성했습니다. 딱 좋아요. 이제 담아보세요. 잘 담아야 된다. 유리병에. 오호. 양이 많아서 여러 번 무칩니다. 아직도 반 남아 있습니다. 두 번 무칩니다. 두 번째 다시 무치는데 이게 고추장에 따라서도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요거는 해표 순창 고추장 요거는 계속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새로 어제 샀는 건데 이 고추장에 따라서도 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섞어보고 하는 게 최고다. 뭐 8대 2, 9대 1 이런 거 비율이 안 맞고 섞어보고 물다 싶으면 고추장을 더 넣고 되다 싶으면 초고추장을 더 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완성.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한 병 가득.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 이거는 이쪽 저쪽으로 조금씩 나눔합니다. 와, 조그만한 통에 이거는 나눔하는 겁니다. 유독 저한테 완전 100% 구독자 모동 영상을 보는 뭐라노 그걸 열혈 구독자 친척도 아니고 친구고 요 이웃에 있습니다 해서 주고 그리고 어쨌든 더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딸 시간도 없고 시간 부족으로 원래는 요 정도만 나눔합니다. 아. 정말 맛있게 담았습니다. 요거는 방금 담은 겁니다. 요거는 작년에 담은 겁니다. 작년에 담은 거 지금 먹어도 됩니다. 제피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와, 많이 담았어요. 요맘때면
이 제피 따는 재미도 좋고, 담는 재미도 좋고, 나눔하는 재미도 좋습니다. 간편하고 쉽고 맛도 좋은 제피 고추장 장아찌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